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땅하고 발하고 떨어지는 운동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그 얼마 전에 운동회를 했는데 이 또래 나이들의 아빠들이 너무 짠하게 느껴진 게 보면 애들 뛰고 나서 아빠들 릴레이를 해요. 어. 아빠 릴레이를 하면은 아빠들이 마지막에 다 자빠지듯 다리가 풀려가지고 아니 보면 그거는 제가 달리기를 해봐서 아는데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떨어져. 그럼 마음 막 가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고 나중에 끝내는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다 자빠지더라고. 그게 너무 마음이 그래.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나이 늙어도 마음이 늙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요. 마음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리가 안 따라주는 그래서 거지. 뛰지 말하니까 내 말은. 뭘 뛰고 굴리고 그래요. 다쳐요. 아, 하고 나면 기분은 좋긴 하거든요. 뭘 하고 기분이 좋아요. 진짜 집에 들어올 때 아, 다쳐서 옛날 아시 6시, 7시 나가잖아요. 12시, 1시, 2시 먹고 들어오는데 어,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어, 온몸이 진짜 예전 같지 않은 건 확실히 느낍니다. 근데 운동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꾸준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운동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해야지 아이들한테 더 건강하고 튼튼한 엄마 아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붕어빵 건강 토크였습니다. 네, 저절로 웃음이 나는 퀴즈. 자, 행복이 넘치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박. 정형! 1등 하자 아빠 진짜로 이번엔 반드시 자 갑니다 시작! 어 소설인데 이렇게 막 탐정들 하는 거 그 셜록 홈즈? 아 근데 그거 무슨 소설이야 명탐정? 어? 무슨 소설? 추리소설 그렇지 정답 빨리 그래 저거 뭐야 미술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레오나도 다빈치 아니 그 제일 유명한 사람 미술관 망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피카소 야 빨리 한다니까 빨리 어 저기 이거 야, 갑자기 빨리. 막 나쁜 짓만 하던 사람이 좋은 일을 갑자기 확 했어 야 너 뭐 이거 했다 그거 뭐야 사대상호야 어 아 저걸로 시작해 어떤 거 강아지가 뭐야 개 그 그거야 개가 천선 그렇지 빨리 그 사람 보고 두 개의 성격이 있다고 막 이중인격 그렇지 빨리 할 수 있어 하자 어 이게 와 옛날에 그 지도 대동여 지도 아니 지도가 아니야 아빠 통과해 아 이거 통과 아 근데 야 바다를 다 설명해봐 지구야 대서양 그 다음에 인도야 왠지 아빠 빨리 빨리 맞추겠다 할 수 있어 이게 뭐야 할 수 있다. 어, 만보. 일일이 만보? 어, 일일. 따라, 따, 만보.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산에 가서 뭐라 그래? 아. 아니, 산에 꼭대기 올라가면. 메아리. 그거 말고 아. 외치는 거. 아. 사자니냐? 아, 어디게? 일일이야. 뭔데 이게? 야호. 이게 뭐야? 야호, 야호. 아, 야호? 아, 야호. 됐다. 최유빈! 예! 예! 유나, 한번 가보자.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잘해주세요. 갑니다. 시작! 유빈아, 자장면 양 많은 거 자장면 뭐라 그러지? 꽃배기. 오케이! 뭐, 편지 왔을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체통? 그렇죠. 어! 좋아. 유빈아, 무슨 댄스인데 막 이런 거 있지 마. 아줌마. 에어로빅? 오! 야, 좋다. 그 잣 같은 아니. 호두? 아니. 아몬드. 아니 주스. 그 자모? 아니. 그거 비슷한 거. 자두? 빨간색이야. 아, 좋아, 이민아. 좋아. 아유 어려워. 아, 어려웠어. 우리한테는 이게 왔어. 기회? 어? 무슨 탈출? 넘버원이지? 오케이! 예. 이거 옛날 위인인데 장군이야. 이순신? 강감찬. 을지문덕. 또. 내 가운데 글자가 뭐야? 유. 검은색 싸먹은 거 뭐야? 김밥. 밥에. 김유신. 엄마. 맞아. 김유신. 자신있게, 자신있게. 어, 저기 의자에 여러 명이 앉아서 와, 박수 쳐주시는 분들 뭐라고 하지? 유빈아, 잠을 어디서 자, 유빈이? 방. 그렇지, 방으로 시작되는 건데 사람들 많이 오는 걸 뭐라 그러지? 방? 들을 이거 푸른색을 갖다가
백군 이겨라 또 뭐라 그러지? 천 방? 방천